저기 만들어야 됩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보면 현대건설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이겼을 때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것처럼 GS칼텍스도 오늘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소영 비틀어 때립니다. 속구쳐 올랐고 언더토스로 강소희 연타 가로 막힙니다. 자 오늘 블록킹만 리시브가 흔들립니다. 다시 정강장의 찬스 볼입니다. 노란이 받고 정호영 성공입니다. 자 염혜선 선수가 그래도 길을 살려주네요. 고희진 감독이 순간 좀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. 자, 오늘 조금 낮긴 했거든요. 오늘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. 네. 네. 점수 2대1. 김지원 최강의 함수지 남해선의 디그 제자리 점프 수비가 됩니다. 백토스로 실버 블로킹. 이소영 선수가 발목을 붙잡고 쓰러집니다. 저기 조심해야 돼요. 일단은 큰 부상이 좀 아니어야 될 텐데요. 이게 발목이 아니라 아킬레스건을 잡은 것 같은데. 자 일단은 좀 빨리 응급처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. 네 착지하는 과정에서 네. 충돌이 이게 누구 밟은 게 아니거든요. 그냥 본인이 그냥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. 예. 이렇게 되면 이게 정관장이 이수영 선수의 역할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. 예. 일단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네.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수영 선수인데요. 예. 일단은 이수영 선수가 지금 뛰긴 좀 어렵고. 네, 그렇죠. 일단 바로 좀 무릎을 또 잡고 있습니다. 지금 그냥 이게 그러니까 발목이 이제 꺾이면서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뭐 근육도 있을 거고요. 예. 많이 경직됐을 거고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큰 부상이 아니어야죠. 2대 2 상황에서 김지원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. 자, 리시브가 흔들립니다. 메가의 오픈 수비로 받습니다. 백토스 실버 가로 막혔고요. 강소희 자 염혜선이 붙였고 정호영의 2단 연결 메가의 연차 성공입니다. 네. 일단 정관장 선수들도 사실 좀 놀란 상황이고 맞아요. 걱정이 좀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. 일단 선수들이 이제 빨리 잊어버리고 이 코트 안에서의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고요. 다이렉트 킥! 점수 4대2. 일단 박혜민 선수의 역할도